네, 글로벌부의 김예슬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자율주행 자회사의 모빌아이가 간밤 첫 거래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나스닥 거래소에서 약 38%가 폭등을 했는데요. 이 전날 밤 공모가를 주당 21달러로 책정하면서 이 IPO가 이뤄졌습니다. 평가된 기업 가치는 약 170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 IPO를 앞두고 평가됐던 이 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모빌아이는 올해 상장된 첫 대형 기술주이기도 한데요. 이 미국 IPO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94%가 급감하면서 현재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상장 과정을 거친 뒤에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에 비하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시각도 많고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또 IPO 시장에 물꼬가 트일 걸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화제를 모았던 모빌아이와 함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예상보다 훨씬 더큰 3분기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억 3천만 달러의 급증한 모습으로 고정 비용에서 정부 방위 프로그램에서 큰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 손실은 제조와 공급망 비용에서 초래됐다, 이렇게 회사는 전했는데요. 매출은 159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70억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4%가량이 오른 셈입니다. 그래도 항공 여객 증가로 새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적자 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올 들어서 30%의 가량이 주가가 떨어진 이 보잉이 최근에 이 간밤에 이런 소식과 함께 개장 전부터 낙폭을 키우더니 간밤에는 8% 넘게 하락하면서 장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유통회사 크래프트 하인즈가 월가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에 주당 순이익 63센트, 그리고 매출은 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월가 컨센서스의 주당 순이익 56센트, 그리고 매출 62억 7천만 달러를 모두 상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2분기에도 이 제품 가격을 전년 동기보다 12%가량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크래프트 하인즈가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또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달 초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또 목표 주가도 37달러에서 43달러로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개장 전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석유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높은 해외 유가를 노리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지난주 미국의 석유와 정제유 수출 규모가 하루 1,14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건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국내 석유 비축을 확대하고 또 해외 수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석유 업체들은 석유 수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유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여러분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비였습니다.